가사 사랑 부탁드립니다. 나온다 나온다. 아저씨 나온다. 매니저 나온다. 빨간 팀이 지금 인사를 먼저 드릴 텐데 오늘 일곱 명이잖아요 저희,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보이 픽셀 보이 세븐으로 갈까요? 오늘은 일곱 명이니까. 네. 네, 제가 마음만은 보이 세븐이라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보이 세븐이에요로 가죠. 요로 가시죠.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만은 보이 세븐이에요. 마음만은 보이 세븐이에요. 자, 그럼 형이 해주실래요? 마음만은 보이 해주시면 보이 세븐이에요. 왜 저한테 이걸 시키시는 거죠? 형이 제일 보이 같으니까! 마음만은 보이 세븐이에요! 자,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뭐 한 명씩 누가 누군지 소개를 좀 할까요? 네, 우리 끝에서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가수 황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먼저 퀴즈 이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퀴즈 먼저 퀴즈. 네, 안녕하세요. 저 가수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수 김현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이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박예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안영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으셨어요? 네. 누구라 그랬어요? 샤반냐! 샤반냐! 너의 오늘을 역시! 좋아요, 샤반냐씨. 좋습니다. 자. 네, 지금부터 시작해볼 텐데요. 더 리슨, 오늘 버스킹은 히어로 분들과 함께 합니다. 저희가 오늘 캠퍼스 히어로 분들을 만나고 버스킹에도 초대를 했는데요. 혹시 오셨나요? 자, 저희가 아까 인터뷰했던 히어로 분들 오셨어요. 우리 라면 이모님 계시고. 예. 또 항공과 분 또 오셨네요. 야, 항공과 우리 학생분. 또 저희가 찾은 배제대학교 최고령. 예. 신입생 이사학번. 예, 이사학번. 근데 90세에서 학동교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손주세요. 이사학번이래요. 여기 이사학번 많아요? 많아요? 친구야 반갑다 한번 해주세요. 친구야 반갑다. 오늘 우리가 인터뷰를 중간중간에 많이 했는데 중간중간 보니까 우리 인터뷰한 친구들도 보여요. 아, 저 위에 앉아있는 우리 뉴발란스 친구 어디가요? 여기 아직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아빠요! 잠이 덜 깼나봐. 쓰레마 그대로 신고 와. 야, 형이 쓰레마 신고지 말래 이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이 히어로분들을 직접 저희가 우리 학우분들께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직접 인터뷰를 하셨는데 정말 이 배제대학교 안에서 다양한 분야에 계신 히어로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드린 세 분도 있었는데 그 사실 또 저희가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했던 교수님이 이분을 이분 무조건 저희 배제대학교의 히어로다 히어로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왠지 느낌이. 예, 우리 배제대학교 총장님 자리하고 계신다는데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자, 좋습니다. 더리슨과 함께 해주시는 세션 분들을 소개할 텐데요. 한 분 한 분 제가 호명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강우림! 베이스 이용규! 그리고 건방과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신성진! 네, 좋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그 배제대학교는 그 축제 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언제예요? 그 봄에예요? 가을에예요? 이번에 다음 주에 하는구나. 요새 또 그 뭐 이제 비방이지만 축제 가수 목사 때문에 아주 뉴스거리가 네, 많이 났죠. 그런 의미에서 더리슨 네, 이제 방송을 또 끼고 있어가지고 문자로 이렇게 와서 아주 우리 팀장
듣고 있으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노래를 시작할 텐데 첫 곡을 누가 끊어주시죠? 봐봐. 제가. 모르겠어요. 왜 제가 밀가루 해야 되는지. 그래도 첫 곡이니까 제가 이제 더리슨을 통해서 발표하는 그 신곡인데 리메이크 곡이라서 오늘 여기서 들려드릴 거예요. 굉장히 또 우리 맏형입니다. 하곡 형님이. 그래서 네, 굉장히 맏형이죠. 네. 첫 번째 순서에서 많이 떨리실 텐데 여러분들 응원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빨리하여 대한민국이 찾은 목소리, 국민이 뽑은 가수, 우리 허각 씨의 무대를 큰 박수로 맞아볼게요. 그래
진짜 멋있다 형. 진짜 잘한다. 고만 녹았어. 고만. 진짜 노래 잘하죠 여러분. 네.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 잠깐 아, 네. 해주실까요? 네. 아는데. 옷에. 이거 사랑인 걸이라는. 원곡도 들어보시죠. 나중에 이제 신곡 발표되면 시간 되시면 이제 신곡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간 또 더 되시면 스트리밍 다음 모드로 아시겠죠? 네. 야, 이 멋진 그 첫 무대를 뒤로 다음은 또 누가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다음은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시즌 말고 이 전 시즌에 더 리슨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발표를 했던 저의 발라드 곡이고요. 몇 안 되는 저의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특별히 한번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곡이겠지만 그래도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함성도 막 질러주시고 언제든지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제목은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이라는 곡 보여드리겠습니다. 널 다
다시 만나고 싶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저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배재대학교 사랑해요. 아니 리세 씨가 발라드 이렇게 잘하는데 진짜 주전곡 따로 있잖아요. 진짜로. 네, 아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풍악? 그 네, 아까 그 우리 라면 이모가 그, 네, 김희재의 두고 풍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또 멋진 무대 또 보여주시고 우리 희재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공연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순서가 거듭될 때마다 한 명씩 표정이 굳어가요. 바로 다음 순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표정 굳은 예담씨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사랑요. 네, 어쩌다 보니까 다음 순서인데 제가 부를 곡은 커버곡이거든요. 이제 저녁 시간이죠. 오늘이 완벽한 밤일 것 같아가지고 퍼펙트 나잇 르세라핌 좀 이게 리드미컬한 노래니까 여러분 같이 리듬 타주시면 좋겠고 아는 부분 있으면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정말 흥겨워요. 아니 저는 감히 예상을 하건데 그래도 100만 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호흡이 너무 잘 맞지 않았어요? 노래를 잘하니까 이렇게 제가 스쳐서 보는데 살짝 라이즈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것도 뷰가 많이 나오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막내지. 네. 무진 씨랑 예담 씨의 목소리가 너무 뭐랄까 아이스크림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네. 뭔가 되게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두 분의 목소리 조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여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눈에서 그렇죠. 하트가 막 나오시잖아요. 근데 저기 남학생과 하품하고 있어요. 피곤하면 하품해야죠. 아유 언제 고음 발라드 나오나 기다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도 좀 이런 곡 좀 하면 안 돼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SM에서 나이지안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킹으로요? 아 그럼요 그럼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자 마지노선이 어딘가요? 우리보다는 어린 것 같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 우리 두 MG 대표 보컬들의 개혁기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자 오늘 이렇게 더 리슨 히어로와 함께한 시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히어로라 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도 많이들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도 포함해서 모두가 히어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곡은 일상 속에 한 분 한 분 숨어 계시는 그런 영웅들을 위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 노래는 나의 옛날 이야기. 굉장히 좋네요. 네, 나의 옛날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곡 누가 준비하셨죠? 네, 다음 곡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곡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곡이기도 하고 남자분들이 아마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노래는 아니고요. 다른 가수분 노래인데 불러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너였다면. 감사합니다. 네, 서현 씨. 네, 네,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너무 떨려가지고요. 예. 예. 여러분 찐하죠? 네. 너무 찐합니다. 노래가 참 좋아요. 그렇죠. 네. 너무도 잘 불러주셔가지고 더리슨 무대에서 너무 다양한 감성들을 만나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진짜로 막 우리 이제 트로트 보컬이 있고요. 우리 MG 보컬도 있고요. 또 진짜 찐한 우리 AG 보컬도 있고요. 나이트가 좀 있죠, 나이트. 성대 나이트. 자, 우리 또 여기 계신 남하고 분들이 굉장히 진한 감동을 가지면서 좀 무대를 보신 것 같은데, 우리 너무 멋지게 노래해주신 먼데이 퀴즈 진성 씨를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씨, 샵 안녕 씨. 네네네. 우리 진성 선배님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와. 진짜 너무 손에 땀을 쥐면서 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잘 부를 수 있어요? 잠깐만 손 줘봐봐요. 진짜 축축합니다. 아우 미끄러지는데? 이렇게 왜 이러지? 거짓말 아니었네. 뭐 그래서 말씀하세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 다음 차례가 제 차례인데 너무 얼굴에 티가 나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잖아요. 사실 귀여워. 귀엽죠? 우리 샵 안녕 씨가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라시겠지만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가수로 활동을 엄청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공개를 하신 지 얼마나 됐죠? 작년 여름 지나서 이제 8월쯤이었을 거예요. 아직 1년도 안 됐군요. 1년도 안 돼가지고 진작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요사의 김범수 선배 이후로 얼굴 공개하지 않고 활동한 두 번째 가수입니다. 본인 입으로 좀 유명하겠지만 몇 개 얘기 좀 해줘요. 아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너의 번호를 누르고 이라는 곡. 너무 좋죠. 또 있잖아요. 아 네. 또 제 리메이크. 해요. 해요. 아 너무 좋죠. 분위기를 보완이 약간 두 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서 리드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의 안녕을 해준 노래 중 하나인 너의 번호를 누르고 굉장히 좋은데 한번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선배님이 너무 잘 불러주셔가지고 바통을 이어봤는데 너무 부담되네요. 아이고 부담돼. 이 노래 좋잖아요. 히트곡인데. 그러면 너의 번호를 누르고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린
야, 너무 잘했는데? 떨면서 불러가지고 지금 아마 다이그 잡혔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잘했어요. 아니 여기 예담이랑 구진이가 입을 벌리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정말 그 집중하게 되는 그 하나하나가 같이 이제 뭔가 이렇게 파도 타는 느낌.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알려진 곡에 힘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아, 정말 유명한 노래를 아무나 부른다고, 아니 아무나 불러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곡이 맞죠. 하지만 결국 원곡자의 목소리를 찾게 되는데 그 원곡자의 원곡을 들으니까 야, 이게 이 노래가 막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친 노래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막 그때 그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 우린 그걸 오리지널의 힘이라 부르는데 와, 그게 정말 많이 왔던 라이브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었어요. 우리 차세대 발라드를 이끌어나가는 샤만이 형이죠. 아, 우리 또 원조 또 이제 발라드 하신 원데이 퀴즈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고 그 마치 그 김현우 선배님 전성기를 연상시키는 맞아요. 그런 보이스와 감성이 또 이런 또 우진 씨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주 좋은 멜로디랑 어우러지니까 아 최고의 한 3-4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최고였습니다.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녕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멤버들 부러워요. 아, 노래 한 곡씩 하시고 제가 하지 못했네요. 하셔야죠. 하셔야죠. 아, 저도 이제 노래 한 곡 들려드릴 텐데 아, 우리 동생들이랑 같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주 좀 신나는 노래 준비했는데 자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 누구죠? 네! 네. 아, 그럼 제가 자리를 바꿔드릴까요? 살짝 아니 괜찮아요. 아 조금 아니 저 무진 씨 모습 보여요.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쪽에서 저를 거쳐가며 시선을 마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다 자리 바꿔드릴게요. 아니.